미쳤나? 아니. 나처럼 인생 뺑 돌아온 사람이 어디 있다고 또 어디 또 돌아가나요? 네? 지가요 외정 때 바다 건너 일본 가서 트럭 운전하다가 하도 서러워서 뭔 생각했는지 아세요? 아 난 이제 돌아가지 말아야 되겠다 여유도 없고 언제 뒤질지도 모르고 세상도 하수상하니까 나는 이제 인생 앞으로 곧장 집만 해야겠댔어요. 지가요. 외전 때 던택했으면 끝까지 한번 가볼 때까지 집집만 말이에요. 그래서 벽을 만나면요? 벽을 만나면 넘어가야지요. 그래서 강을 만나면요? 건너가야지요. 그러다 쓰러지면요? 아저씨, 걱정 마요. 쓰러지지 않아요.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죠. 아저씨, 아저씨는 최고로 훌륭하고 최고로 아름답고 최고로 재능 많은 배우시잖아요.
아저씨가 중요한 게 아니냐? 누가 하겠어요? 맞죠 아저씨? 상룡씨 저도요 이제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비실비실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사람이 될 거라고요. 우리 단장님 말처럼 인생쯤 가볍게 던질 줄 알아야 예술한다잖아요. 저도 그런 배우가 될 거라고요. 사는 건 다 그런 거잖아요. 맞죠 아저씨? 상룡씨 제가요 배우의 걸음을 가르쳐드릴게요. 이 걸음이 뭐냐면요 넘어져도 별로 티가 안 나는 걸음인데 바로 비지리 걸음이라고요. 이게 비지비지 걷다가 이렇게 넘어지려고 해도 출생지와 특기 그리고 사촌 친척까지의 직업과 소재지를 적어 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오. 만일 다른 사실과 다른 사안이 발각될 경우 군용법에 저촉을 받게 될 것이오. 다 알아두신 분들부터 제출해 주시기 바라오. 아이고 이게 다 무슨 난리예요? 군인들 사기 친척도 하고 주민들 위로 공연단하고 전일단을 만드는 거야. 야 그래도 우리 다행이지 피난 가는 사람들 막 폭격받아서 동료한다고 그런 나누라고. 아이고 무시라. 근데 우리 군인들하고 있으면 막 총 들고 전쟁하고 이런 거 아닐까요? 아니야 저 봐봐. 저기 여자들도 받는 걸 보니 그런 거 아닌 것 같고. 쥐도 예전이요? 응? 아니 그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뭐 이유?